네,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을 했었죠. TSV 파일을 가지고 읽어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 그거를 100개 찍어보는 것까지 실행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코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코드대로 실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 해볼 거는 여기서 이 컨텐츠에 있는 내용 중에서 보시면은 이런 괄호나 뭐큰 따옴표, 대괄호,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런 특수문자들. 그리고 뭐 콤마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좀 내용과 관계없는 것들은 좀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규표 형식을 사용을 했어요. 이 정규표 형식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썼는지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기억부터 E까지, 그리고 가부터 히까지, 그리고 A부터 Z까지, 그리고 대문자 A부터 대문자 Z까지, 요거 제외하고는 제거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보면은 NA라는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오늘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트레인셋에다가 이거 DF를 넣는 거.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다 넣는 건데, 사실 요거는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다른 예제 코드들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머신러닝 관련된 코드들의 트레인셋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요 밑에 X랑 Y로 되어 있는 것도 제가 아직 머신러닝 코드를 많이 안 봐서 그런 건지 대부분의 코드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일단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거냐면은 라벨 인코딩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로 갔을 때 카테고리를 나누죠. 이 카테고리를 나눴을 때뭐 소사이어티랑 밑에 뭐 폴리틱스랑 포린이랑 이런 것들 요런 거에 대해서 문자열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0부터 뭐 5까지, 6까지 이런 식으로 숫자로 인코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벨을 인코딩을 해주는 게요 라벨 인코딩을 하는 과정이고요. 요렇게 했을 때가 이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이 트레인셋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여기서 카테고리라는 거를 이 라벨 인코딩으로 해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Y라는 곳에는 라벨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각각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건지 프린트로 한번 찍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지난번에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헤드 100개 찍었던 거를 좀 실행을 시켜보면은 네, 요렇게 찍히죠. 위에 5개, 그리고 마지막 거 5개 이렇게 해서 잘 찍어주고 있었고,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있는 이 데이터 프레임 컨텐츠에 있는 값을 요렇게 바꿨죠? 자, 요렇게 했을 때 과연 이 데이터 프레임 헤드를 찍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위쪽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특수 문자들이 있었죠? 잠시만요. 아, 라벨 인코딩을 제가 추가를 안 해줬네요. 요렇게 라벨 인코딩을 추가를 해줬을 때요 위에다가 임포트를 좀 시켜줘야겠죠? 다음 예제들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다 복사를 해왔고요. 필요한 모듈들은 지금 좀 전에 문제가 됐던 라벨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요게 문제가 된게 아니라 요거를 임포트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프리프로세싱의 라벨 인코더라는 모듈이 임포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대로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컨텐츠가 보면은 위에서는 뭐 KBS 창원의 대괄호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거 이퀄 같은 것도 되어 있을 텐데 여기 밑에서는 이 컨텐츠 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졌죠. 네, 특수문자가 없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은 그대로 이렇게 콤마 같은 것도 남아 있죠. 타이틀은 저희가 지금 안 없앴기 때문에 우선은 컨텐츠를 가지고 한번 학습하는 거를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컨텐츠로 마저 진행을 했을 때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여기서 특수문자 같은 게 제거가 됐다. 한글이나 영어만 남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이 fill NA라는 거 요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값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많이 있죠. 자바로 따졌을 때는 주로 널이나 아니면 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NaN 같은 값들 있죠. none 값 그런 값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none 같은 경우에는
공백으로 하나 채워주라는 얘기고요. 이게 만약에 학습에 좀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공백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얘가 없었을 때는 이따가 어떻게 에러가 발생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밑에는 마저 설명을 드리면은 DF는 그냥 트레인셋이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트레인셋 중에서 저희는 지금 학습을 시킬 그 변수 자체가 이 컨텐츠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레인셋이라는 여기서 X에다가는 컨텐츠만 모아가지고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프린트를 찍어보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하고서 한번 프린트를 찍어보면은 자, X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지막에 찍힌 거거든요. 뭐 8980개가 찍혔는데 이름은 컨텐츠고 자세하게 이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게 여기거든요, 지금. 0번째가 뭐 KBS 창원 모식이고 그리고 뭐 8975번째가 모식이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온 거고요. 그래서 요것도 뭐 위에 있는 것처럼 좀 헤드하고 100개 찍으면은 100개만 찍히겠죠? 네, 요렇게 0개부터 마지막 거. 95부터 99까지 100개 이렇게 찍힌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컨텐츠만 들어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 라벨 인코딩을 했을 때이 y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 위에는 컨텐츠를 가지고 x라는 곳에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줬고, 아래에서는 이 카테고리, 우리가 분류하려는 그 카테고리를 라벨 인코딩을 이용해서 숫자 형태로 만들어줬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y를 한번 찍어보면은, 네, 요렇게, 뭐, 뭐는 5로 변환이 되고, 뭐는 1로 변환이 된걸알 수가 있죠. 중간에 뭐, 다른 값들이 있을 건데, 결과적으로는 요렇게 변환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어떻게 변환이 됐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변환이 됐는지를 찍어보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네, 어떻게 변환이 됐는지 찍어보려면은, 라벨 인코딩을 넣어준 요 변수 점 클래시스를 하고서 언더바 해주시면은 여기에 어떤 라벨들이 들어갔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럼 요거를 출력을 해보면은 자 제일 밑에 0 라벨 0번째에 해당되는 거 라벨 0이 컬처고요. 그리고 1이 디지털, 2가 이코노믹, 3이 포린, 4가 폴리틱스. 그리고 5가 소사이어티로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눈치 빠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알파벳으로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전식으로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라벨 인코딩을 했을 때는 뭐 다른 옵션을 주면은 뭐 역순으로도 할수 있겠지만 사실 뭐 요거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결국 요게 사전식으로 이 라벨의 인코딩이 매겨진다. 0부터 그 라벨들의 개수만큼. 네, 요렇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라벨 인코딩을 하는 것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학습시킬 대상을 조금 가공을 했죠. 특수문자를 없앤다던가 해가지고 한글이나 영어만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라벨 인코딩을 이용해가지고 라벨을 만들어냈고 뭐 0부터 5까지 이렇게 만들어냈죠. 네, 그러고 나서는 사실 요거 가지고 이제 학습을 돌리면 돼요. 네, 학습 돌리는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이 있는데 얘를 지금 학습시키고 나서 프로세스가 종료되면은 그 만들어진 모델을 매번 다시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그 모델을 만든 거를 피클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저장을 시켜놓을 수가 있어요. 파일 형태로. 그래서 그 피클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요거를 다시 매번 학습할 필요가 없이 한번 만들어진 모델이 저장이 돼가지고 그냥 그 모델을 바로 메모리에 올리기만 하면은 바로 학습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